현재 이 사과의 문법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포인트는 접속사, 특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reas, since, though와 같은 녀석들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랜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 랜덤한 부사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에서 부사는요, 기본으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 녀석이죠. 동사를 수식한다는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동사와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사에서 빠르게 라고 하는 부사가 있다고 치면 빠르게라는 녀석은 사람이라는 명사와 빠르게 간다 라는 동사랑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를 딱 보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간다랑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부사에다가 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부사절은 누구냐면 당연히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죠. 그래서 절 다음에는 주어 동사와 함께 동반하게 될 건데 문장이 상당히 길게 될 겁니다. 문장이 상당히 길어도 이 녀석은 부사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 혹은 부사의 특징은 그대로 갖게 됩니다. 당연히 어느 위치겠어요? 당연히 랜덤한 위치에 오겠죠. 우리 교재 여러분 칠판에 스크린을 보면 whereas, since, though는 문장의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했습니다. 콤마를 찍어준 경우도 있었지만 뒤에 올 때는 굳이 콤마를 찍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 접속사를 기준으로 새로운 문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도 앞뒤에 연관성이나 경계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로 쭉쭉 나와 있는 문장이 whereas, since, though인데 부사절은 시간이나 이유나 장소, 양보 조건, 이유 같은 것도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부사절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반면에라는 의미의 양보 그리고 여기서는 뭐뭐이기 때문에 정도의 이유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서 랜덤한 위치에 나올 수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Native speaker English 나왔고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한 call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에도 be able to understand 그다음 was tired 까지도 주어동사를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사의 위치가 앞에 나올 수 있냐 뒤에 나올 수 있느냐 어디나 나올 수 있다 요거를 물어본 문제 유형과 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사의 위치 잘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동등 비교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동등하게 비교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SS 동등 비교가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같이 비교를 하는 녀석들끼리 나와 있어요. 비교하는 대상은 문장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있는 빨간색이 바로 비교 대상들인 것이죠. 비교 대상은 어디 있냐면 앞에 있는 주어랑 비교를 당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you 하고 이렇게 비교당하고 I 하고 비교당하고 teacher가 she could랑 비교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되어지려면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문장에서는 이렇게 형용사 many 그 다음에 many novels 여기서 마지막 부사로 clearly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SS 동등 비교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many가 맞니 much가 맞니처럼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출제되게 됩니다. 즉 이 자리에 나오는 many를 갖고요 many가 맞니 much가 맞니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알지는 못한다 인데 여기서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게 맥락이 그 많은 메타포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메타포 S를 붙이는 거죠. 메타포스니까 many metaphors라고 하면 much로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있기 때문에 many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래에 있는 my brother만큼이나 많은 novels 여기 S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many를 써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clearly의 부사인데 당연히 clear라는 형용사냐 아니면 clearly냐는 부사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무슨 뜻? 동사랑 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거냐면 explain이나 try to랑 연결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명확하게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회용사 자리 clear로 썼을 경우 틀린다. 그러니까 clearly로 explain clearly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보면 시험 문제로 정답을 풀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형부사 셀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걸로 장난친다. 시험 문제 이런 쪽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내신을 공부하는 아주 기본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씩 교과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법 포인트는 무조건 공부하시고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교과서 혹은 프린트에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암기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재 2 사과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